오늘은 아내 친구를 사겠네. 차분차분하고 조용한 자네 친구. 철로 운해. 철로 운해. 너도 자네 친구를 사야 돼. 운해니까 리더십이 있고 뭐 교사라든가 다양한 거 복지사를 할 수 있고 100% 자네가 가세요 한나. 자네. 자네. 100% 자네. 자네라는 거는 너는 공부를 잘하지만은 친구. 그지 친구 좋아하는 친구를 사 오늘은 사게 된다. 그러세요. 좌뇌가 하면 안 돼. 좌뇌가 60, 70%, 좌뇌 70%, 좌뇌 30%. 좌뇌라는 건 한쪽 가야 되고, 회계사 뭐 이렇게 깜깜하게 숫자 많이 하는 거. 자기가 하고 싶은 장래 희망을 먼저 얘기하세요. 우리가 60%, 그래도 자네 40%, 자네가 40% 있어요. 네? 뭐 하고 싶은 거 뭐 하세요?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? 하고 먼저 말하세요. 자네 쪽에 우리가 종이를 넣어놨거든. 자네가 되면 좋은 거 그렇게 두고 뭐 생각할까요? 오케이. 자, 반반이다. 반반. 자네가 조금만 되면 자네 60%. 자네가 조금만 된다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뭐 되고 싶어요? 건축가. 건축가 딱 맞네. 아, 맞아요. 엄청 많네요. 없으면 분명히 맞네. 자, 우네가 지금 70%. 우네 70%. 친구 많으세요? 자네를 사귀는 게 좋아요. 네. 네. 오케이. 자네, 자네 80%. 자네가 80%니까 수학자, 학자, 자네가 많아요.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나중에 점점 오래가 된다. 자, 내 희망 전화놓고 장래 희망 좋아요? 장래 가셔 철수는 생각 있어, 오케이? 장래가 많으니까 한눈을 타고 박수 한 개 뭐 자, 장래가 70%입니다 오케이 은혜다, 은혜 은혜지, 친구가 하고 스포츠하고 은혜다, 은혜 프로 프로 은혜 자원봉사자들도 와보세요. 다행이네요. 자원봉사자. 그래. 승무원 맞네. 예, 자네가 조금 더 많다. 자네 60%. 자네 물어봐, 나중에. 물어보자. 자기는 진짜, 운해가 조금 많다. 운해 60%. 운해 60%. 자네 40%. 뭐든지 해도 되겠다. 공연사는 망한다. 미안합니다. 공연사는 기계가 다 해버려. 센서는. 자, 자네가 맞네. 자네가 60%, 오늘 40%. 60살 했어?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오늘 40살. 한 놈만 봐도 이 시간에는. 오케이. 오네네. 자네. 자네가 많구만. 자네가 많네.
같은데 다시 붙여놔야지. 눈을 같아도 자기가 하나를 깐깐하게 딸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. 나중에 뭐 하고 싶어? 레벨신 강사가 뭐냐? 그럼 오네네. 운해 쪽이 맞네. 운해가 60%. 점점 더 운해가 더 많아져. 옛날보다 더 많아지니까. 어깨 돌아봐. 너 뭐 하고 싶어? 파일럿 아니면 회사원. 너도 운해인데, 운해가 많네. 운해가 65%. 운해 65%. 운해가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. 파일럿도 할 수 있고, 회사원, 회사 들어가서 크게 뭐 기획실 이런 거, 전략 짜는 거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. 자, 운해가 한 운해가 60%? 운해가 조금 많다. 한 단 정도 되니까 자기는 아무거나 다. 잠깐 하시고 운해야. 운해가 많네. 운해 70%. 운해 70%. 여행 작가, 뭐, 소설가 이런 분들은 운해야. 새로운, 항상 짱미적인 거 당신이지. 새로운 거. 운해. 풀고 나오세요. 제가 하는 게 딱 맞아. 네. 오케이. 운해 100%입니다. 운해 100%입니다. 운해니까 뭐, 스포츠라든가, 아니면은 사업이라든가, CEO 하면 돼요. 자, 돌아보자. 재미있는 뭐야? 없어. 한마디로 운해가 조금 많다. 65%. 운해가 65%. 운해 20%니까 뭐 뭐든지 할 수 있어. 회사 이런 거 다 지. 운해 80%? 85%? 운해 뭐 하고 싶어? 디자이너 중에서도 창작하는 디자이너는 꼼꼼하게 그림 그리는 뭐 캐릭팅 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새로운 거 창작. 운해이기 때문에 운해가 많아요. 운해 80%. 와, 하이스트입니다. 얘는 자리가 많다. 나는 70%. 간에 70%니까 너는 수학을 잘하든지, 산수를 하든지, 회계사를 하든지, 복지를 하든지, 의사를 하든지.